이거 뭐 추적 60분만 봐도 정상적인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수를 안 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런데 아 이거 보고 매수를 한다는 게 참, 이게 상장회사예요, 상장회사. 여러분들 이거 심심하신 분들은 루버 검색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루버가 가지고 있는 회사 건물이나 이거나 뭐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방송,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경영입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세력 이탈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검찰 조사가 가까워질수록 심각하게 이제 이탈하고 있어요. 남은 거다 챙겨서 튀고 있고, 그 물량들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고 있는데, 문제는 얘들은 전부 다 이익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세력지도 그리다가 말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파란 색깔이 이제 거래정지된 종목들이고, 노란 색깔은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또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도 많은데, 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세분화를 시켰죠. 어쨌든 오늘 하락시장에서 마이너스 16%가 나온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오 AL이 마이너스 26.16%로 시가총액 750억 원인 회사. 여기 보시면 매출액도 늘어났고, 이제 흑자전환으로 되면서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구설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분기도 보면 흑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면 조금 낮은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죠. 자, 여기 보시면 대오 AL은 최대 주주인 비덴트가 보유 주식인 1130만 주를 경영권과 함께 비즈 알파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죠. 주당 3,163원씩. 그럼 이거 이득이죠. 지금 주가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거잖아요. 3배 정도 높은 건데, 이제 비즈 알파는 이거 받고, 이것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황당하다 하겠지만, 이 사람들도 어차피 우회 상장을 노리고 들어온 거라서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차익을 보려고 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갖다가 비덴트, 여기 지금 이미 거래정지 됐잖아요, 그죠? 빗썸과 관련이 있는 회사, 그거나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얘들은 3배 정도 이상 주고 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팔고, 나머지 이제 주변에서 샀던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수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 뭐 평단가가 지금보다 아무래도 좀 높을 거예요. 높은 것들은 그냥 시장에서 매도 때려버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현화가 나왔죠. 이현화, 거의 이현화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주주들도 이거 왜 파는 건지도 모르고, 기타 법인이 계속 팔고 있다는 내용만 계속 나오고 있다. 그냥 뭐 던지는 겁니다. 손해볼 게 전혀 없으니까. 들어왔을 때보다 이익이니까 지금 급하게 튀어야 되는데 무슨 뭐 이익을 더 많이 벌겠어요, 그죠? 검찰 조사가 바로 앞인데. 그래서 그냥 당장 팔아버리는 상황이다. 애꿎은 주주들만 지금 이제 변동성이 갇혀가지고 큰일이 날 것이다 라는 게 이어지고, 그리고 소액주주 연대가 지금 있는 건데, 이 소액주주 연대가 잘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세력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세력에게 넘기는 경우가 휴머시스의 경우였죠. 휴머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세력인 다른 쪽에 이제 넘겨가지고 뭐 작살이 나버리고 이렇게 갔는데, 어쨌거나 소액주주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면 향후에 회사의 방향성은 쉽지가 않을 거다. 웰바이오텍 오늘 마이너스 17.65%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꾸준하게 계속 빠지고 있죠. 오늘 뉴스도 나왔는데 작살이 나버렸다. 매출액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뭐 단기적인 적자다, 이렇게 뭐 흑자 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한계 기업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회사고요. 시가총액 1846억 원으로 빠졌습니다. 웰바이오텍, 중국 업체에다가 리튬 원광 2,000톤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8월 달부터였어요. 8월 달부터인데 드디어 1차 물량이 중국 업체에게 판매를 개시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매주 5,000톤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3개월 만에 도착을 했는데 매주 5,000톤이 될까요? 지금 제일 웃긴 게 이거였어요. 리튬 시세가 떨어질 경우에는 원광 형태로 판매를 한다. 리튬 시세가 떨어졌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련을 거쳐서 수익성이 더 높은 형태로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리튬 시세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짐바브에서 24만 톤 규모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들이 이거를 갖다가 했다라는 거좀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웰바이오텍 최근에 이렇게 변경 전후로 각자 대표 이사가 들어왔는데, 이 한승인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뭐 좋은 얘기가 들리지 않더라라는 게 일반적인 언론이고요. 테라사이언스 2320원에 오늘 마이너스 11.79% 떨어졌고요. 시가총액 뭐 2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추정 60분만 봐도 정상적인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수를 안 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런데 아 이거 보고 매수를 한다는 게참 이게 상장회사예요, 상장회사. 여러분들 이거 심심하신 분들은 루버 검색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루버가 가지고 있는 회사 건물이나 이거나 뭐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뭐 테라사이언스 또 찬티들은 또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봅시다. VOCS 저감 가능한 친환경 연소 개발, 뭐, 기술을 개발한 CDS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이제 회사에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죠. 테라 사이언스를 인수한 CDS 홀딩스의 자회사,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독자 개발한 뭐 원유 슬러지의 수소 에너지 화를 갖다가 신속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뭐 그것처럼 자본도 없는데 수소 에너지가 될까요? 안 되겠죠. 뭐 좋습니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CDS는 현재 원유 슬러지를 간단하게 처리하는 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유 생산국들과 공동 프로젝트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건물 뭐 보시면은 뭐 아까처럼 그렇고요, 그죠? CDS 기술이 막바지 있는 상황이다. 이건 퍼온 거기 때문에 이 사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하겠죠? 상반기에 헬럿 설비가 제작되어 있을 예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이 부분 뭐 하나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뭐 리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슬러지 부분 한번 기대해봐도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그 옹코펩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옹코펩으로 4년 전부터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렇게 중장비 관이염세 수요 증가를 예측을 한대요. 근데 여기 이거는 매출이 나긴 하는데 뭐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거고, 보스턴에 소재한 옹코펩의 IPO 아시아도 뭐 테라사이언스의 몸값을 올려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력 지분 지도 중에 뭐 나스닥과 관련된 거 얘기하는 것만 해도 CBI 하나 있고, 그죠? AB 프로바이오 하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요 옹코펩 테라사이언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다. 옹코펩이 원래 테라사이언스에 있었던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MIT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스 뭐 X 뭐 이걸 통해서 뭐 어떻게 했다가 여기 들어왔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다. 뭐 복잡한 회사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평단도 이따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점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세력들이 팔기에는 너무나도 좋다. 코드네이처 3,635원에 마이너스 12.9% 이렇게 있고, 시가총액 1,930억 원. 자, 보시면 매출액 자체도 떨어지고 적자폭은 당연히 가고 있으니까 부채 비율이 유보해 보세요. 와, 이거 투자하는 거 자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 도박판에 그냥 뛰어든 거라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뭐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보시면은 뭐 DC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무슨 뭐 철관 이음새더라고요. 근데 자산 총액이 이런데 부채 총액이 거의 한90% 이상,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상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라크나가 파르나스라고 얘기해가지고 여기 이성락 씨, 그죠? 리튬 인사이트를 통해가지고 뭐 어반 리튬, 지금은 리튬 포어스인 그 회사에 들어갔다가 등락이 있었다. 어반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테라사이언스랑도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부 변동 내용 이렇게 보시면은 장외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CB랑 인수를 했어요. 봄코리아 뭐 DC 네이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평단가 보세요. 1300원대잖아요. 1300원대. 근데 지금 보시면 곱하기 3 하면은 지금 주가 있죠. 시장에 던져도 되는 겁니다. 던져도 얘들은 이득이에요. 코드네이처 이렇게 보시면 초록뱀 E&M이 23년 4월 3일 날 들어왔었고, 그죠? 그다음에 베레어 인베스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2016년 11월 15일부터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2015년도, 그다음 16년도 요때가 초록뱀의 전성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록뱀 원영식 씨의 전성기다. 저번 M&A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랬던 시기다. 요거를 갖다가 아까 그 엄청나게 많았던 지도를 갖다가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초록뱀 그룹 요거, 그다음에 뭐 리더스 기술자 여기 타고 들어가면 또 카나리아 바이오 나오죠. 카나리아도 나오고. 이게 재밌는 게, 베레어 조합. 아까 그 베레어 바로 앞에서 봤었던 베레어 인베스트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가지고, 스테파노 에쿼티, 뭐, 이런 식으로, 투비소프트도 엮여 있고요. 그 다음, 테라사이언스 엮여 있고, 그 다음, 리튬 플러스, 하이드로, 그, 나크나가 조합, 그 다음, 코드네이처, 이런 식으로. 베레어가 또 코드 조합, 코드네이처도 들어가 있고, 이원 컴포텍, 뭐, KH 필룩스, 스피어 파워, 투비소프트, KP의 노블 AMB,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는 거, 이런 종목이라는 거꼭 아시고, 여기 있는 애들, 남아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것도 뭐 보면은 주가 과거에서 엄청나게 급등락줬다가 지금 다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막, 너무 빠져, 너무 빠져 이러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400개에 가까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 구독, 좋아요만 해주셔도 이런 종목들 다 피해가셔서 손실 입을 확률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더라도 손실은 줄이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김대영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글 멤버십 18,000원짜리 삼겹살 한줄 가격이면은 지방 대신 지식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공유해드린 종목 하나씩과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고, 장마감 시향을 통해서 여러분들 향후 시장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전문가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저 문견우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인증하고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의 등기사로 재직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어 AI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요렇게 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그, 초록뱀에서 인수를 하려고 했던 구간이 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3천 얼마에 그,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을 갖다 다 넘겼다. 그럼 이만큼 갭 있는 거, 좋게, 좋아. 오케이, 다 팔아먹었어. 다 팔아먹고,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후반에, 여기 초반에 여기서, 그죠? 여기서 모았던 것들 갖다가 한 번에 다 던져버리는 거죠. 여기 딱 매집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이렇게 터져버리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요. 뭐 보시면은 7,300만 주 정도가 이제 오늘 거래가 되었는데, 와, 이거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하방이다. 하방이니까 지금 이 종목은 어쨌든 간에 여기 박스권에 다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뚫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갖다 지지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경영권 자체가 불분명한 회사는 앞으로 뭐 좋지는 않겠죠. 왜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선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엘바이오텍 이거 참 나쁜 종목이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제가 뭐 매수하는 건 괜찮겠지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리튬테마 타고 여기까지 올라갔죠. 올라가서 여기서부터는 지옥길 열린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요까지 갔을 때도 저를 비판하는 사람 많았는데, 여기에 올라왔을 때 뭐, 일본 짜장이나 뭐, 하여튼 주식 유튜버도 많아요. 무료 했던 애들. 그런 애들 엄청나게 홍보를 하더니, 결국엔 이까지 내려왔고, 어제 잠깐 반등 나왔을 때또그 채널에서 홍보를 엄청나게 했는데, 오늘 그냥 내려 꽂아버리는 거.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탈은 다 했고요. 요 구간에서 잔잔하게 털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슈 터지자마자 제로 선물로 그냥 착산을 내버린 거죠. 여기 5,200원에 계신 분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새로운 테마로 올리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테라사이언스.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웰바이오텍과 비슷하게 또 7천 얼마 대에서 그냥 다 마무리가 지었네요. 그죠? 여기서 빠졌던 거는 손바뀜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올라갈 때부터 팔았고, 여기서 그 추정 60분 나오면서 완전 박살이 나버린 상황. 추정 60분 나오고 이렇게 반등했다가 작살이 났죠, 그죠? 그래서 아, 이건 더 이상 안 되는 건데, 여기 반등 나온 거, 요거는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거의 보시면은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이 지옥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 돈 있는 거 없는 거 평균 물타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린 건데, 여기서 또 이탈 못 했겠죠. 왜냐면 평균가가 이쯤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빠지니까 또 고통받고 여기 올라갔다가 맞고 또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미 여기 세대주들과 작전을 치기 전부터 여기 평단가다, 대부분이. 평단가가 여기예요. 여기이면은 이미 여기 올라갔을 때번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여기 판다고 하더라도 평단가, 본전이니까 여기 아래에 빠졌을 때뭐 손실 좀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머지에서 다 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만 지금 재밌게 당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코르네이처. 코르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0원대가 평단가다. 전환사채 평단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내려간 거 의미 없죠? 이제 올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팔아도 3배 정도의 차이가 올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달려 있는 사람들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다. 뒤로 돌리면 돌릴수록 이런 잡주들은 항상 그래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와, 99만원, 9만 9천원짜리가 지금 3천 얼마나 됐다. 거의 마이너스 뭐 90만 5%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 여기다가 보너스로 여기는 원래 정지까지 걸렸었던 뭐 증권거래소에 좀 법을 갖다가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시장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었지만, 가디언즈 인베스트 종목들은 뭐 이틀 연속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하락을 했지만 오늘 뭐 시장과 상관없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릴 수 없지만, 어제는 실제적으로 익절을 했다라고 제가 어저께 인증을 드렸고, 오늘도 VIP 같은 경우에는 슈팅 나온 종목들에서 어느 정도 차익을 보고 정리를 하였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거나, 그리고 손실은 많이 보셨는데 방향성을 모르겠다,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손실 많이 보신 분들은 매도 스윙반 꼭 신청을 하셔가지고 매도로 포지션 잡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금이 많은데 투자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뜨고 있는 요 번호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가든지 인베스트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 그리고 올바른 서비스만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공 투자만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